울진군은 지난 7일 울진의 미래문화 관광의 발전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울진군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전창걸 울진군수를 비롯한 울진군 의회 의원들과 민간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동해안 관광 메카인 울진군은 코로나19의 발생 이전에는 연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동해안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울진군 관광문화재단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관광 소비자 니즈와 관광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관광 분야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울진군 관광문화재단이 설립하게 되면 기존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관광 마케팅 기능을 하나로 합쳐 보다 효율적인 울진 관광 마케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의 문화 관광 홍보가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울진 문화 관광재단의 설립으로 방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관광객들은 숙박과 음식, 선물 구입, 해양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를 촉진시켜 울진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